안녕하세요. 렉소 김키로입니다. 오늘은 지프 글래디에이터 차량 적재함에 저희가 예전에 야키마에서 나오는 아웃포스트랑 아이캠퍼 스카이캠프를 저희가 미리 작업을 예전에 했었죠. 그래서 영상도 저희가 이미 올려놨었는데 여기 적재함 안에 글래디에이터 같은 경우에는 안타깝게도 리트렉스 커버가 안 돼요. 그래서 손님께서 선택하신 게 이제 미국에서 생산하고 미국 브랜드죠. 데크드에서 나오는 이 서랍. 자, 데크드 제품을 시공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차량을 맡겨주셔서 저희가 이제 쭉 시공을 다 해드렸고요. 지금 데크드가 우리나라에 지금 이제 수입이 된 지가 한 1년 정도 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쭉 꾸준하게 뭐 콜로라도 아니면 이런 글래디에이터 차량에도 되고 쌍용에도 렉스턴 칸에도 조만간 된다고 해요. 그래서 기대해 주시고 확실하게 미국에서 만든 제품이다 보니까 굉장히 퀄리티가 굉장히 좋은 것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 위에다가 짐을 올려놓게 되면은 1톤까지도 적재를 하실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그만큼 아주 강도가 있는 그런 제품이고 자, 적재함 공간 한번 확인해 볼게요. 일단 이 미들 사이즈 우리 픽업 트럭 같은 경우에는 여기 좀 폭이 넓은 큰 서랍 하나가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 조금 폭이 작은 이런 서랍이 들어가 있는데 만약에 풀 사이즈 같은 경우에는 이 큰 서랍 두 개가 들어가요, 기본으로. 그래서 그렇게 참고해 주세요. 그래서 지금 글래디에이터나 콜로라도 우리 주로 많이 하시는 차량인데 그런 경우에는 작은 거 하나, 큰 거 하나 이렇게 들어가고요. 그리고 여기 옆에 보시면은 사이드에 이렇게 뚜껑이 있어서 양쪽에 뚜껑을 열어서 여기도 소소한 물건들을 적재하실 수 있겠죠. 이렇게 또 넣고 여기 위에도 편하게 올려서 여기 우리 기본적으로 야키마에서 만든 아웃포스트 여기에 고리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 이용해서 끈 같은 걸로 고정해 주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여기 안쪽에는 실드 베어링 바퀴가 큰 거가 4개씩 들어가서 여기 아주 부드럽게 자 이렇게 움직이고요. 그리고 혹시나 그렇게 되면 안 되겠지만 이렇게 열린 상태에서도 차가 주행하게 되면은 요 서랍이 뒤로 나가지 않아요. 나가지 않게끔 다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렇게 하면 안 되겠지만 그렇게 기본적으로 참고해 주시고 자 일단 여기 안에 또 들어가는 액세서리가 다양하게 있는데 자 여기 있는 크로스 박스가 있고 요거보다 좀 사이즈가 큰 거 딥박스가 있어요. 근데 지금 현재 요거 이 얇은 데에는 이렇게 크로스 박스를 이렇게 딱 맞게 들어가죠. 그리고 여기 이쪽 넓은 공간에 넣을 때는 요거를 돌려서 바로 또 이렇게 넣으실 수도 있고 더 하나 큰 거는 여기 그냥 쭉쭉쭉 여러 개 넣을 수 있어요. 그래서 다양하게 뭐 용품들 넣어서 하실 수도 있고 분명히 이제 뭐 캠핑 용도로 쓰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평상시에 업무 용도로 사용하시는 분들 그런 거 딱 분류할 수 있는 그 디바이더 있죠? 칸막이 그런 액세서리도 나온다고 해요. 근데 지금까지는 저희가 이렇게 해서 아마도 2월 아니면 3월까지 현재 재고 남아있는 본사 재고 남아있는 물량에 대해서는 이런 액세서리가 기본으로 포함되지 않은 상태에서 구매하실 수가 있고요. 이제 그 다음에 물량 들어오는 것부터는 이 기본적으로 이 박스들이 완전 기본으로 옵션이 다 들어간 상태로 판매가 된다고 해요. 본사 미국 본사에서 완전히 기본으로 다 들어가서 이제 풀로 다 되기 때문에 지금 가격보다는 좀 더 올라간다. 네, 그렇게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다시 한번 닫아보고 자, 그리고 이제 서랍이라든가 여기 이제 이런 서랍 같은 거는 다 방수 처리가 기본으로 되어 있으니까 방수 부분에서도 문제 없으니까 그런 것도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기본적으로 또 여기 회사에서 이 구매하시는 분들한테 영어로 아주 친절하게 이렇게 쭉 이렇게 뭐 감사하다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해서 또 이런 거 그리고 안에 예쁜 스티커 데크드에서 나오는 스티커인데 예전에는 요거 파란색 들어간 데크드 요 로고 하나만 들어있었는데 지금 보시면은 요런 거 아주 회색이랑 검은색 지금 아이캠퍼도 여러 부분 우리 최근에 유행하는 이런 컬러로 지금 되어 있잖아요. 요런 게 유행인데 그거 잘 맞춰서 트렌드에 잘 맞게 또 스티커도 잘 만들어서 넣어준 거 저희가 볼 수 있고요. 자 요거는 이제 손님 거니까 넣어놓고 자
자, 기본적으로 요게 작업용으로도 쓰신다고 그랬는데, 물론 이제 여기 보시면은 인치 규격으로 되어 있긴 한데, 여기 센티미터 줄자도 있고요, 여기 인치 줄자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업무적으로 작업적으로 이제 사용하시는 분들, 여기 이제 뭐 컨버전 해서 1마일에 뭐 몇 피트다 이런 게 이제 약간 미국 규격이긴 해요. 근데 그런 것도 일단 있으니까 그런 것도 좋을 것 같고, 물건 올리고 내릴 때도 이게 이제 그런 스크래치 안 나게 하는 용도도 될 거고요. 그리고 여기 가운데 보시면은 데크드 로고가 있고, 여기 병 따개가 기능이 있거든요. 병 따개 이렇게 병 해서 바로 이렇게 해서 딱 마실 수 있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원래 야키마의 아웃포스에도 병 따개가 4개가 들어가 있어요. 여기 병 따개가 들어가 있는데, 미국 병 따개 정말 좋아요. 미국, 이 야키마도 미국 제품이고, 얘네들도 미국 제품이잖아요. 아마 여기 지프 글래디에이터도 잘 찾아보면 병 따개가 어디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여기 보시면 손잡이도 한번 보시면은 가까이에서 한번 보세요. 이 질감 자체가 알루미늄인 것 같은데, 굉장히 질감 자체가 터프한 그런 질감으로 되어 있는 것을 또 확인하실 수가 있죠. 자, 마지막으로 저기 아까 플라스틱이라고 제가 설명드렸지만, 요거 사실 이 플라스틱 소재, 일반적인 소재랑 그렇게 하면 좀 깨지기도 좋고 막 그런 약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소재 자체가 플라스틱, 그리고 FRP에 들어가는 유리섬유 있죠? 그거를 같이 섞어가지고 만든 인젝션 몰딩 공법이라고 해요. 그래서 아주 강한 그런 플라스틱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터프한 그런 재질이니까 그거 참고해 주시고, 이렇게 글래디에이터 아니면 저희 콜로라도 같은 경우에도 나중에 오버홀 있죠. 이렇게 나는 커버 말고 다양하게 막 물건 넣고 막 그렇게 쓰는 거 좋아하시는 손님들 있죠. 여기 오버홀 같은 경우는 이 높이가 더 높잖아요. 그래서 이 공간이 많이 있는데, 여기 안에 이 데크드도 쓰시고 위에다가 또 짐 넣어서 고정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여러 가지로 또 활용하실 수 있으니까 언제든지 저희 렉스토어 연락 주시고요. 드디어 렉스토어에도 이 데크드가 상륙했으니까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